짧게 연결해 줬습니다. 아는 산 좌측 벌려줬어요. 돌파 시도 류승범 올려줍니다. 크로스 그대로 갔는데 파주시민 축구단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0. 얼리 크로스 외 헤더 시도 처음엔 막혔습니다만 세컨볼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는 산의 시즌 3호 골이 터지면서 파주가 원정에서 첫 번째 골,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유승범의 얼리 크로스가 있었고요. 김도윤 머리에 너무나 잘 쳤었는데 이 헤더 슈팅을 김정민이 정말 몸을 날리면서 막았었거든요. 슈퍼 세이브가 될 뻔도 했었던 그 장면. 하지만 아는 산의 세컨볼 집중력도 빛이 났습니다. 이렇게 아는 산의 이번 시즌 세 번째 득점이 터지면서 이제 파주시민축구단 스코어 1-0으로 한 점 앞서 나갑니다. 헤더 다시 한번 끊어내는 포천 바로 역습 나가봐야죠. 서클 쪽 짧게 짧게 잘라 나와보고 있습니다. 왼쪽까지 김영준 돌파 시도 이후에 반대 전환 크게 오른쪽으로 이광재 잡았고요.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그대로 오른발 거리에요. 이거 결국에는 동점 만들어내는 김동률입니다. 스코어 1-1. 방금도 이 박민성 골키퍼의 선방이 빛이 날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세컨볼 김동률이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김동률이 용병술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광재의 얼리크로스 오른발로 올려줬었고요. 넘어지면서 시도했었던 김영준의 슈팅이 정말 빛이 났었는데 상대했던 박민성 골키퍼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었거든요. 하지만 흘렀던 공 김동률의 세컨볼 마무리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번 경기 포천과 파주의 맞대결 스코어 1-1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앞서 이 파주의 코너킥이 있었을 때 이윤노 감독이 또 한 차례 조금은 독특한 교체를 꺼내 들었고요. 올라갑니다. 머리로 그대로 골대 강타 김영준 머리로 넣었어요. 김영준이 다시 자신의 시즌 9호 골을 선사합니다. 스코어 2-1. 다시 한번 득점왕 경쟁 불을 붙이고 있는 김영준 두 번째 찬스 헤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영준이 측면에서 활발한 모습 보여줬던 것이 결국에는 결과까지 이어진 것이고요. 골대 맞고 나간 공 김영준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골대 위쪽을 맞았었는데 김영준이 절묘하게 공이 떨어지는 공간에 바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기회 놓치지 않는 김영준 자신의 시즌 9호 골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리그에서의 두 자릿수 득점과도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김정민과 마테우스. 마테우스 왼발로 어서 오십시오. 이곳은 파주 극장입니다. 스코어 2-2. 마테우스가 이번 시즌 마수거리 득점을 터뜨리면서 파주에게 승점 한 점을 선물해주기 1부 직전까지 갔습니다. 김정민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었던 마테우스의 깔끔한 왼발 페널티킥 마무리였고요. 이렇게 되면은 파주시민축구단은 또다시 후반전 추가 시간의 득점을 통해서 승점을 얻어내는 경기 만들어내기 직전까지 왔습니다.